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envelope theorem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envelope theorem은 경제수학 책에서 보통 포락선 정리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이 envelope theorem은 우리가 이제 여러 경제학 분야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 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이제 수많은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 프로블럼을 풀때 우리가 응용하는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 시어링과 같이 제일 중요한 정리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엠벨롭 시어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론 공부할 때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엠벨롭 시어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번 이 정리에 관해서, 이 수학적 정리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역시 약간 좀 테크니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플리멘터리 비디오로 하고 한국어로 한번 녹화해 볼게요. 자, 그래서 envelope theorem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optimization problem을 하나 이제 서술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되게 general form으로 optimization problem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function f를 극대화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x를 선택하면서 function f를 극대화하는 문제예요. 네, 여기서 지금 주어진 파라미터 t가 있어요. t는 지금 0과 1 사이의 임의의 숫자인데요. 이 파라미터 t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utility maximization problem에서는 consumer wealth 또는 시장 가격이요. expenditure minimization problem에서는 consumer의 target utility 또는 시장 가격이요. 그래서 envelope theorem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바는, 그러면은 이제 이 function을 극대화시키고 났을 때그 극대화된 값이 있죠. optimal value요. 이 optimal value를 우리가 v of t라고 둘게요. 이 v of t를 보통 우리가 이제 value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UMP 문제를 풀고 나서 value function을 indirect utility function, expenditure minimization problem 풀고 나서 value function이 expenditure function. 각각의 의미가 있죠. indirect utility function은 소비자의 이제 well-being을 나타내고요. optimal choice를 하고 나서 이제 소비자의 well-being. 그 다음에 expenditure function은 소비자가 그 최소한의 지출을 목표로 했을 때요. 그때 이제 필요한 지출을 얘기하죠. 일정한 그 target utility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요. 그러면은 많은 문제에서 이 value function이 t에 관해서, 이 value function은 t에 관한 함수인 거 금방 알수 있죠. 주어진 parameter, 주어진 income,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지출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optimal value는 무엇인지요. 그럼 이 value는 t에 관해서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 t에 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보통 많은 관심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UMP 같은 경우 문제를 풀고 나서 얻을 수 있는 indirect utility function이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의 well-being이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죠. expenditure 역시 사람들의 지출이 시장 가격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의 그런 웰빙 스탠다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드리비티브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보통 되게 중요한 문제, 경제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 드리비티브의 값을, 그러니까 밸류 펑션이 주어진 파라미터 t에 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엠벨롭 시어링이 알려주는 바는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optimal solution이죠. 그래서 optimal solu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게요. 이 함수가 가장 극대화된 값을 취하게 해주는 그 x를 모아놓은 셋을 x스타라고 할게요. x스타 역시 t에 관해서 변할 수가 있죠. 이거는 set of optimal s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극대화된 값을 취하게 해주는 x를 모아놓은 셋이요. 어떤 t에 관해서는 다양한 optimal solution이 존재할 수 있고요. 어떤 t에 관해서는 유니크한 solution이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t에서는 solution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셋이 공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select, 우리가 이제 하나의 원소를 이제 select 하는데요. 그 selection을 small x 스타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v of t는 우리가 함수 목적 함수 f에다가 small x 스타를 집어넣은 값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v of t가 t에 관해서 어떻게 변동하는지 한번 미분을 취해 보면은요. 자, v of t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t에 관해서 이제 양변을 미분할 건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t가 x자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자신의 자리인 t자리에도 있어요. 이럴 경우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total derivative를 취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변을 total derivative를 취해주면은 f sub x요. x에 따라 t가 변하면서 x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chain rule에 따라서 여기다가 x타에 대한 변화량을 우리가 곱해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가 변하면은 함수값이 역시 바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f sub t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더 simplify 시킬 수 있냐면은 만약에 x타가 f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하면은요, 그거 x에 관해서 미분했을 때 이 함수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first term을 잠깐 보면은 이 값이 0인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term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럼 남은 term은 이제 f sub t에다가,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거기다가 optimal solution을 집어넣은 값, 그게 바로 value function이 t에 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lecture 비디오에서 Shepherd lemma를 설명할 때 그 간단한 2차 함수를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quadratic function을 생각해 주면은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극대화되는 곳은 x가 t over 2일 때 이때 이제 극대화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원래 v 펑션이 어떻게 t에 관해서 변화하는지, 그러면 x에다가 t over 2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t에 관해서 미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쉬운 지름길은요, 주어진 함수를 t에 관해서 먼저 미분을 해요. 그럼 우리가 x 하나만 남는 거죠. negative x squared 5 둘 다 이제 constant니까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optimal solution인 t over 2를 x에다가 삽입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v of t가 되는 거죠. v prime t요. f sub t x star of t. 그게 이제 t over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envelope theorem을 traditional version이라 부를게요. 왜냐면은 자 이제 요게 이제 거의 학부 경제 수학에서 다루는 envelope theorem인데요. 이 envelope theorem의 그 단점이 있어요.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이렇게 결과를 유도,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저희가 envelope theorem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envelope theorem의 derivative version이에요. derivative version이라는 거는 value function이 t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formula죠. 이 formula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은 일단 목적 함수 f가 x에 관해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f sub x라고 써줬다는 거는 function f가 x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 f가 적어도 어떤 continuum interval에서 우리가 정의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선택할 수 있는 x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continuum interval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만 이 공식을 apply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continuum interval일 때만 우리가 marginal change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marginal change in x에 관해서 function f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게 이제 미분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 가능해야 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말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적어도 이렇게 continuum interval로 주어져 있을 때만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변수 x가 0 또는 1 또는 2예요.
이렇게 discrete choice set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marginal change를 생각해 줄 수가 없죠. 0에서 1 그냥 1씩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0.00001 이렇게 변하는 marginal change를 더 이상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또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x.t에서 f sub x가 0이 된다는 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함수가 예를 들어서 x에 관해서 globally concave 했을 경우에는 그 first order condition이 sufficient and necessary condition이 되죠. 그래서 이 optimal solution에서 f sub x가 제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globally concave 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optimal solution이라 하더라도 f sub x는 다양한 값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그 sufficient condition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convexity 또는 concavity 가정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2002년도에요. 폴 밀그롬과 일리아스 그레이슨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요. 그 2002년도에 econometrica에 실린 envelope theorems for arbitrary choice set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이 폴 밀그롬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요. 폴 밀그롬은 작년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현대 경제학을 얘기할 때 폴 밀그롬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폴 밀그롬은 노벨 경제학상을 그 경매 이론에 대한 어떤 선구자로 그 공로로 인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단순히 경매 이론뿐만 아니고 거의 미시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분이 미친 그 컨트리뷰션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 이분이 90년도 때 생각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90년도에 생각했던 문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론을 접근하냐면은요. 현실 세계는 너무나 너무나 복잡하죠. 전부 다 우리 모두 현실 세계는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많은 이코노믹 팩터들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코노믹 팩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결과에 미치는 그런 수많은 이코노믹 팩터들이요.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인탱글드 되어 있어 가지고 작용 반작용을 미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많은 팩터를 두고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 현실을 모형을 통해서 단순화시키죠. 작은 세계를 이제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관심 있어 하는 variable을 economic factor들을요 몇 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형에 집어넣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factor들이 몇 개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과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이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형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몇 개를 선택했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들 간에 어떠한 그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있는지 그런 건 이제 다 과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과정과 인사이트 간에는 역시 또 재미있는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우리가 과정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좀 더 깔끔한 인사이트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이 인사이트는 너무나 만약 가정이 restrictive 하면은요 현실에 적용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덜 하면은요 우리가 좀 더 현실과 가까운 모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인사이트가 그만큼 깔끔하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현실 세계가 굴러가지 안 굴러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그 이론 경제학자들이 이 모형을 만들 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가정을 집어넣을지 말지. 이 1990년대 폴 밀그롬이 생각했던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 모형에서 필요한 가정은 무엇이고 꼭 필요한 가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가정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솔팅 아웃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 전에 경제학자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을 해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가정을 해버렸는데 폴 밀그롬은 그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작품들도 되게 이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이 2002년도 이 페이퍼도 그거랑 같은 플레이버를 가진 페이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존에
Traditional Envelope Theorem은 우리가 이 Envelope Theorem을 적용할 때 많은 가정들에 의존을 했는데 그러한 가정 없이 choice set이 지금 이제 arbitrary해요. Discrete choice set이든 continuous choice set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또는 compact choice set이든요. 이런 topological structure를 제거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함수에 보통 이제 impose하는 그런 가정들, convexity나 concavity 같은 가정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제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envelope theorem을 얻기 위해서 같은 공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만을 모아놓은 과연 필요한 가정은 무엇인지 거기에 관한 결과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페이퍼예요. 자, 그래서 envelope theorem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요. mechanism design이나 convex programming, continuous optimization 또는 마지막으로 뭐 optimal stopping time. 이 optimal stopping time은 이제 그 investment theory에서 좀 modern investment theory에서 되게 이제 자주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과연 기업이 언제 해야 될 것인지, individual은 과연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같은 거를 언제 사야 되는지. 그러면 그럴 때 이 value function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T기에 샀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value거든요. 그럼 이때 V'은 우리가 지금 사지 않고 하루 미뤘을 때 아파트를 지금 사지 않고 하루 미뤘을 때 과연 value는 얼만큼 증가할 건지 되게 중요한 경제학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derivative는 이 다양한 economic problem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choice set이 discrete choice set이라고 하면은요, example이 하나 있거든요. 간단한 example이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3개밖에 없어요. x1, x2, x3.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지금 x축에 그 parameter t를 뒀죠. 그래서 각각의 function이 주어진 choice에서 t에 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parameter t가 되게 작은 값을 가졌을 때는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게 f of x1의 그래프니까요, x1을 선택하는 게 함수 f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한마디로 x1이 optimal solution이 되는 거죠. t가 가운데 이 값을 가졌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너무 작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x2를 선택하는 게 optimal solution이죠. 이 region에서는 x3 이런 식이요. 그러면은 그 가장 극대화된 optimal value를 모아놓은 이 위에 upper envelope curve가 우리 이제 value function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value function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choice set이 discrete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t에 관해서 되게 smooth해요. 되게 스무드하죠. 이런 킹크가 몇 개 있긴 하지만은요, 만약에 기본 objective function이 t에 관해서 스무드하게 생겼으면은요, 이렇게 스무드한 그래프를 가졌으면은 v of t도 value function도 이렇게 스무드한 그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보면은 이제 그 envelope theorem의 또 다른 application이 아마 생각이 날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학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그 producer theory 공부할 때 average cost라는 개념이 있죠. 과연 그 하나를 그 물건 하나를 생산할 때 유닛당 들어가는 average cost는 얼마인지요? 우리가 이 average cost 이제 이거 다다음 주쯤 이제 생산자 이론을 이제 저희가 공부하기 시작할 텐데 이 average cost 그러니까 cost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장기냐 단기냐를 생각을 하죠. 기업 그 producer theory에서는요. 그러니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생산 요소가 지금 사람만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해서 건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래서 레이버만 컨트롤 가능한지 캐피탈 역시 컨트롤 가능한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장기랑 단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에버리지 커스트 그 장기 에버리지 커스트를 유도할 때 일단 단기 에버리지 커스트랑 장기 에버리지 커스트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단기에서는 그 레이버만 컨트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캐피탈이 이제 픽스 된 거죠. K0, K1, K2 이런 식으로요. 캐피탈이 현재 픽스 돼 있는 상황에서
유닛당 들어가는 에버리지 코스트가 과연 이제 얼마인지 그걸 그려준 게 이제 단기 그 에버리지 코스트죠. 근데 장기에서는 이거 캐피탈 역시 컨트롤 가능해요. 그래서 에버리지 코스트를 가장 낮게 시켜주는 캐피탈을 전부 다 모아준 이 아래 엔벨롭이 이제 장기 그 에버리지 코스트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자 이론에서도 이렇게 envelope theorem이 응용 가능해요. 자, 어쨌든요. 여기에서 이 포인트 제가 이 supplementary 비디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페이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choice set이 arbitrary discrete set이나 아니면 continuous set이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우리가 envelope theorem이 성립할 건지. 그러니까 V'이 이런 식으로 도출이 가능한지. 자, 그거에 관한 건데, 여기 첫 번째 결과는요, 여기 첫 번째 theorem 1에 나와 있는 거는, 언제, 조건 두 가지를 걸고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딱 가정 두 가지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F sub T가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뭐 left hand differentiable 그 다음에 또 right hand differentiable 나와 있지만 필요 없어요. 그냥 v가 differentiable 하면은 v'이 아까 전 그 공식대로 그렇게 유도가 된다는 가정이에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f sub t가 존재해요. 이 말은 주어진 목적 함수가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v가 역시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해요. differentiable in t요. 그럴 경우에 이제 v'이 이런 식으로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증명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볼게요.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T의 그 primary T를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게요. T0랑 T1이요. T1이 지금 T0보다 크다고 할까요? 이렇게요. 선택할 수 있는 primary T를 두 개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T1에서는요, T가 T1의 값을 가질 때 optimal solution을 제가 X1이라 부를게요. 그러니까 X1은 X star of T1이 되겠죠. primary T가 T1의 값을 가질 때 optimal solution은 X1이에요. 반대로 primary T가 T0의 값을 가질 때 optimal solution을 X0라고 할게요. X0는 X star of T0. 그러면 이제 v of t1은 결국 f of x1 t1이 되고요. v of t0는요 f of x0 t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v of t1과 v of t0를 빼주면은요 서로 간의 difference를 구해주면은 자, 요 둘 간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차이가 뭐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f of x0 t1 minus f of x0 t0 이 둘 간의 차이보다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왜냐면은요 되게 쉽거든요. v of t0는 여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좌변이나 우변이나 서로 같은 값을 빼준 거죠. 근데 뭐에서 빼줬냐면은 좌변에서는 v of t1에서 빼줬고요 가장 T1에서 극대값에서 빼줬고 왼쪽에서는 parameter T가 T1일 때 X1이 아니고 X0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T1일 때는 X1에서 극대값을 갖거든요. 함수 F가.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inequality를 T1-T0로 양변을 나눠줄게요. 그리고 나서 리밋을 취해줘요. 어떤 리밋을 취해주냐면은 T1이 T0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리밋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어느 쪽에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그 디렉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T1이 T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인터벌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T1이 T0로 접근하는데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보통 right hand limit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right hand limit을 이렇게 취해줘요. 그러면은 이 왼쪽은 뭐가 되냐면요, V prime T0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right hand derivative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 우변은 뭐가 되냐면은 F sub T에다가 지금 X는 X0로 박혀 있으니까요, X0 T0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T1이 T0보다 작다고 할게요. 작다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전히 이거 T1, T0 상관없이 우리가 이둘 간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T1-T0로 나눴을 때는 음수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알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T1을 T0로 접근시키는데 어떻게 접근시키냐면은 이제 왼쪽에서 접근시키는 거죠. 자, T1이, 그러니까 이제 T1이 T0보다 작은데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T0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시키는 거죠. 그럼 이 접근하는 요 계속 이 과정에서 T1-T0은 계속 음수기 때문에 이 inequality는 계속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접근시키면은 이제 왼쪽은 뭐가 되냐면은 V' T0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Left hand derivativ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F sub T의 X0 T0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두 가지 inequality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냐면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left hand limit과 right hand limit이, 그러니까 left hand derivative, right hand derivative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V prime T0는 결국 V prime T0 플러스랑 V prime T0 마이너스랑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결국 이거 같은 값 대입해 준 다음에 묶어주면은 V prime T0는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F sub T의 X0 T0 플러스, 그 다음에 F sub T의 X0 T0 마이너스. 근데 F sub T도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개 값도 역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V'이 이 값과 같은 동일한 디리베이티브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V' T0는 F sub T X0 T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포뮬러 T0에서, 이미의 T0에서 V'의 값은 T0에다가 그 목적 함수를 T에 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거기다 Optimal Solution을 대입한 값이요. 그래서 이렇게 Envelope Theorem이 유도가 돼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과정은 두 가지죠. 기본 목적 함수가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해서 F sub T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value function이 differentiable 하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주어진 목적 함수가 있으면은요, 이게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쉽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v of t가 언제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v of t를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 이게 미분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optimal solution 구해줘야 되죠. 그거부터 이미 벌써 엄청난 태스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입하고 나서 V of T가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두 번째 가정은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theorem이 뭐냐면은 이 페이퍼의 두 번째 결과가 언제
v 펑션이 value 펑션이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지 그 필요한 조건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absolutely continuou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은 왜냐면 continuity는 되게 중요한 수학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continuity가 있죠. 이거는 그 정확한 definition이 아마 real analysis를 공부한 그 학생분이라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epsilon delta argument로 이제 이 continuity definition을 많이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x가 x0에 충분히 가깝다면요, 그러면은 f of x도 x에서 함수값도 f of x0에서 함수값과 충분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정확히 써주면 for every epsilon, 모든 epsilon에 관해서 이러한 델타가 존재하는 거예요. such that. 자, 여기 이제 formal definition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그냥 뭐 이론을 계속 공부하실 분이라면은 뭐 이런 정확한 definition 알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continuity에 대한 어떤 그런 intuition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 intuition은 뭐냐면은 함수가 연속성을 가지면은 x가 x0에 충분히 가깝다? 그러면은 함수 값도 가까운 거죠. 이 정도 인튜이션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 continuous보다 약간 완화된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semi-continuity라고 부르거든요. semi-continuity. 그래서 아마 그 학부에서 advanced math econ이나 아니면 수학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은 그 lower semi-continuous, upper semi-continuous 이런 거 이제 공부해 보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lower semi-continuous나 upper semi-continuous는 이런 걸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점프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허용하는 그런 continuity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continuous 하면은 semi-continuous예요. 하지만 반대는 되지 않는 거죠. 약간 좀 더 약한 개념의 continuity예요. 이거보다 좀 더 강한 continuity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uniform continuity라는 게 또 있거든요. Uniform continuous. 그거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강한 absolute continuity가 있어요. Absolute.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강한 Lipschitz continuity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강한 게 이제 함수가 differentiable 하다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 미적분학 정도 공부하면은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성보다는 이제 훨씬 더 강한 개념이라는 거 아마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continuity 개념들이 그 수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간단한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continuity는 우리가 이제 이 epsilon delta argument를 썼을 때 함수 값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과연 x를 x0에 얼만큼 근사시켜야 되는지 이 델타는요 x0에 우리가 어떠한 레퍼런스 포인트 x0를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과연 함수 값을 얼만큼 가깝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엡실론에 둘 다 의존해요. 이 continuity에서는요. 근데 uniform continuity에서는 x0에 depend 하지가 않아요. 그냥 엡실론에만 의존해요. 우리가 함수값을 얼만큼 가깝게 만들고 싶어하는지 이거는 어떠한 x0를 우리가 레퍼런스 포인트로 선택했는지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uniformly continuous 하다는 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uniform continuity, uniformly continuous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continuous 하죠. 자, 이제 absolutely continuous 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값을 가깝게 만들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f of x가 f of x0보다 뭐 이게 항상 뭐보다 작냐면은 x0 x 어떤 함수 g가 존재해서요. 그 integrable한 g가 존재해서 이게 이제 적분 가능해야지 오른쪽 적분이 이제 이게 정의가 되죠. 이러한 upper bound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x0가 x랑 충분히 가까우면은
오른쪽에 적분 값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함수값도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엡슬론과 델타를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함수의 값이 이렇게 upper bound가 있는 거예요. 둘 간의 차이의 upper bound가요. 그냥 마지막으로 Lipschitz continuity는 이 g 펑션이 어떠한 constant l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 간의 차이가 l times x minus x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absolute continuous에는 임의의 함수, integrable한 임의의 함수인데 Lipschitz continuity에서는 constant l이니까요. 당연히 Lipschitz continuity가 좀 더 강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differentiability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absolute continuity 요거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요. 만약에 함수가 absolutely continuous 하면은요. 그러면은 미분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미분 가능한 거는 absolute continuity보다 좀 더 강한 개념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equivalent 하냐?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이거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아니죠. 이러한 몇 가지 점들 여기서만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점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되게 몇 가지 점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죠. 스무드하게 생겼으니까요. 이런 데에서는 미분 가능하죠. Absolutely continuous 하다는 거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요. 함수가 Absolutely continuous 하면은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불려지는 게 있죠.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요. 그래서 만약에 F'이 f의 도함수라고 하면은 f of x1 minus f of x0는 우리가 도함수를 x0에서 x1부터 적분한 거랑 서로 같다는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킨 그래서 미적분학에서 가장 기본 정리죠. 이 fundamental theorem이 있죠. 이게 성립을 해요. 성립을 absolutely continuous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continuous 하다는 걸로만은 이걸 설명할 수 없죠. 왜냐면 continuous 하면은 differentiable 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differentiable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differentiable 하면은 당연히 이게 성립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완화된 가정 absolutely continuous 만 해도 이게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시 이제 자, Absolute Continuity의 개념이 대충 이해가 됐으면은요 이 페이퍼의 두 번째 정리는 뭐냐면은 언제 function v가 Absolutely Continuous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공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f sub t가 exist 하고요 그 다음에 v가 differentiable 하다는 요게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v가 absolutely continuous 하는지 알면은 거의 모든 t에 관해서 differentiable 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v'이 f sub t 이렇게 이 공식대로 유도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그 theorem이 뭐냐면은요. 만약에 f sub t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미분 값이 어떠한 다른 function에 bounded 되어 있으면 돼요. 이런 어떤 또 다른 function b에 대해서 bounded 되어 있으면요. 그래서 모든 x에 관해서요. 그 다음에 이 function b는 integrable 해야 돼요. 그러면은 function v가 absolutely continuous 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v' t는 f 섭 t 이 공식이 거의 모든 점에서 almost everywhere 성립한다는 게 자, 이 페이퍼의 두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 결과예요. 아, 이거 증명을 이거 증명이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이 페이퍼는 러너스에 올려놓을게요. 이 증명도 되게 짧거든요. 우리가 왜 이러한 그 upper bound가 존재하는지 그거 쉽게 알 수 있죠. Absolutely continuous 하는 건 기본적으로 function의 차이가 자 이렇게 bound 이 function에 의해서 이 function의 적분값에 의해서 bound 되어 있다는 건데 이렇게 f sub t가 b of t에 bound 되어 있으면은 결국 function v의 그 어떤 arbitrary difference가 이 function에 의해서 이렇게 bound 돼요. 이렇게 bound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function v가 absolutely continuous 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 정도 아이디어만 알면은 제 생각에 충분한 것 같아요. 정확한 증명은 이 페이퍼 증명 되게 짧죠? 그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목적함 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envelope theorem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은 뭐냐면은 딱 두 개죠. f sub t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지요. 이걸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아까 absolutely continuous 하다는 건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function f가 t에 관해서 absolutely continuous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하나 가정이 또 필요한데요. 이 미분한 값이 어떤 또 다른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bounded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 함수는 integrable 하면은 그러면은 이 공식을 우리가 choice set이 뭐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목적 함수가 x에 관해서 concave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공식이 almost everywhere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quadratic function 돌아가면은 t에 관해서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t로 미분했더니 x라는 그 함수 하나만 남는 거죠. t에 depend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이거는 당연히 그 모든 예를 들어서 이 function 그 f sub t는 여기서 f sub t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함수의 그 dominate냐면은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x라고 할까요? 이거에 이제 그거보다 작게 되는 거죠. 이거 t에 관해서 적분 가능하거든요. 0부터 1까지 10x 해주면은요. 이거 dt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10x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역시 bounded 하고요. bounded 한 게 아니고 integrable 하죠. 그리고 항상 x는 10x보다는 작게 되죠. 이런 간단한 그 간단한 방법으로 envelope theorem이 적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v'은 이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요. 제 그 라그랑쥬 멀티플라이 theorem과 같이 제일 중요한 envelope theorem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